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호주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고요. 호주에 사는 이야기, 호주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동안 업데이트를 못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은데 이제 여행 정보를, 호주 여행 정보를 올린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상을 크게 올릴 게 없었어요. 이제 호주는 관광 지출액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의미는 여행을 와서 관광객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세계에서 1위라는 의미겠죠. 이제 사실 관광 산업이 나라의 경제를 이제 떠받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는 맨 처음 중국, 이란, 한국,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까지 네 나라에서 이제 관광객 입국을 금지시킨 상태예요. 사실 중국 입국 금지 상태로만도 월 10억 달러의 손실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한 뉴스를 봤었거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한 100명대이지만 세계 정세를 봤을 때나 지역 감염자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꽤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본 뉴스인데요. 호주 타즈메니아에서 자가격리 명령이 떨어진 사람이 이제 규제를 어기고 타즈메니아 호바트 호텔에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뉴스였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호주에서 어긴 경우 이제 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고 자가격리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 그걸 어길 때 벌금이 부과된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 금액도 꽤 놀라웠어요. 이 타즈메니아의 같은 경우는 8,400불 정도의 벌금이라고 하고요.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같은 경우는 맥시멈 페널티가 11,000불, 그리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 주는 맥시멈 페널티가 25,000불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는 50,000불.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환화로 따졌을 때는 한 4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더 과한 거는 이제 12개월형의 징역형도 처해질 수 있다는 아주 엄격한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해요. 제가 사는 퀸즐랜드 주는 13,345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 부과된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고요. 이 뉴스의 이 부분에 보시면요, 바이오 시큐리티, 즉 생물보안법이 호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다 보니까 주가 아닌 이제 연방법으로는 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을 시 5년형에 처해질 수 있거나 63,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이나 둘 다 모두 징역형 모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호주는 3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가을 날씨예요.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이제 플루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겠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이제 호주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개인 위생에 신경 써서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은 개인대로 노력을 하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런 법적인 거나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